요런 것만 잘해주면 돼요. 이제 알아서 처리를 하는 철기병. 대포 미니언의 모든 부대가 전멸해버렸대요. 네. 이거 그런가 보다. 어머니, 오늘은 길이 부탁드릴 일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어. 오, 손석희님, 무슨 용건이야? 나와 아버님과의 동맹은 서로에게 많은 이점이 있었어. 이 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어? 나야 좋지. 야, 아니야, 더 해. 더 7개월 맺어. 더 괜찮아. 계속해, 계속 맺어. 네, 그래야지 여기 한해에다가 네, 경력 안 되죠. 자, 와무는 여기 맨 처음 시작했던 낭랑 땅으로 갈게요. 네, 와무는 낭랑 땅으로 가. 낭랑 땅으로 가고, 그리고 나랑 같이 갈 사람 누구 있냐? 수행 좀 시켜줄 사람을 찾으러 가야 돼요. 폐관 수련해야겠어. 잠깐만. 내가 지금 너무 약한 것 같아. 호랑이 딸이한테 지나야 돼. 내려. 얘들아, 어딨냐? 왜 이런 고픈 사람? 흰여우님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흰여우님 이제 빠져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의 흰여우님 어딨어? 흰여우님한테 수련을 받도록 할게요. 어딨는데? 초에 있어? 낭랑으로 이동하고요. 아, 동원으로 데려오면 된다고요? 아, 그러네. 자,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이제 태수가 비었죠? 진유 태수가 비었으니까 진유 태수를 다 비는 거래. 최대한 오래 들어와 있던 애들한테 막 대수. 회의 다 방비로 돼 있죠? 방비로 돼 있고, 목록을 갖다가 낮은 애들 목록을 올려줘. 연봉 말고. 자, 이제 우리 대기업이니까 허창을 공격하고자 한다고. 아, 야, 니네가 가면 되잖아. 아, 도대체 왜 자꾸 허창을 공격하지? 아, 싫어! 싫다고! 나 없어, 아무것도 못하냐? 아, 자꾸 애들, 이제, 인재들 빼가네. 나 없어, 아무것도 못해? 애들 바보야? 자, 수련. 콜세어한테 다시 갔는데요? 알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으시나 협력하겠습니다. 야, 이거 반골의 상인데, 이거. 제대로 반골의 상인데. 콜세어 처음부터 엄청 배신했었죠? 저기 떠돌다가 손권한테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다시 저한테 들어왔네요. 티라노스님, 하나도 없는 감사합니다. 마무야, 파수들 생존 증강 점검 한번 하자. 나는 어디에 있는 거냐? 배신을 너무 많이 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자기 캐릭터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보물이 없어요. 네, 보물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보물 제가 다 사가지고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사서 막 뿌려줬어요. 대포미니가 누구냐고요? 대포미니언님이라고 있어요. 대포미니언.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손권한테 미친듯이 공격받고 있죠? 영창에서 시작했는데 영창도 뺏겨버렸어. 자 일단은 저장하고 수춘에 있는 애들 생산 좀 해줄게요. 수춘에 있는 애들 수춘이 다 했지. 다 했고 여강에 있는 애들 여강에 있는 애들 생산 좀 해줄게요. 생산 한현 지마 마갑도 만들어주고 하운 이렇게 만들어주고 시상에 있는 친구들 생산 와 늘통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네 동선까지 여강 장수들의 상태가 아 괜찮아요. 자 이제 초에서 공격 한번 가볼까요? 출진 가자. 허창 치러 갑시다. 허창 자 치러 가. 딱 이렇게 정예부대죠. 정예부대 그래도 철기병 부대 보이십니까? 철기병으로 다 도배했어요. 그냥 철기병으로 싹 밀어버려 그냥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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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우돈 아깝다 아 하우돈 이거 동료 되면 좋은데 하우현은 동료인데 지금 하우돈이 동료가 안 되네요 자, 악진 오질 아까는 보질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오질이 있네요 보질은 아까 죽었죠 빵 조비 조비 조조 아들 아닌가? 와 전이 등용이 안 되네 여기 좋은 애들 다 있네 안녕하세요 조조는 조조 세력하고는 네 등용이 하나도 안 되네요 잘 가고 김씨야 와 이 자식 여기 있었네 어디로 도망 제 포로로 들어와가지고 동료됐던 사람인데 내가 어디로 도망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 하지만 이제 참수죠 잘 가라! 크 차죠 와 나는 보니까 엄안에 있던데 네, 엄안에 좀 많이 가있더라고요 참수 오 세라자드 세라자드 아유 마르잖아였나? 마르잖아! 네, 세라자드, 네, 들어왔죠. 공주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허창. 태수 인변에. 허창의 태수 누구냐.
허창의 태수 제갈량 너가 되라. 자, 진위에 있는 친구 초로 옮겨. 답이 있는 제외. 이각군이 조조군을 무찔렀다는데요? 야 이거 이각군 세력으로 다 들어가겠는데? 네 망시하고 지금 계속 네 아 망시가 아니지 손석희죠. 손석희 망시는 아까 손채한테 죽었어요. 손채한테 목다였습니다. 우리가 가세한다 하여 사안이 변하리라고 할 수 없소. 주군을 바꿀 생각은 뜨끔만큼도 없습니다. 포기해 주십시오. 자식들 문줄을 내줘야겠다. 야 허창에 있는 애들 빨리 징병해. 올려주고 헤이 방비 해주고 자 진유에 있는 친구들 다 허창으로 가. 허창으로 다 가. 아이고 야 인간 거절해버렸어. 조인 들어왔는데 아 와 조조? 조조가 조조는 받아드릴게요. 조인은 제가 실수로 네 인간 거절해버렸네. 오 조조 들어왔어요. 조조 조조! 조조까지 네 오 네 부대로 들어왔네. 저저저저 아니 아들 죽이니까 조조가 들어오네. 야 이거 조조를 갖다가 그런데 나의 흰여우를 뭐 저기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전선으로 보내고 조조를 갖다가 아니다 조조 일단 싸우게 하자. 나의 흰여우를 일단은 그거 해야겠다. 수련은 나의 흰여우한테 맡깁시다. 흰여우한테 맡겨주고 능력치 높으니까 맡겨주고 지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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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지워줘 지워줘 당신한테는 자웅의 뜨거움을 주시 드리겠어. 이건 저하로 기 큰 놈의 이유품이요. 그대 아무튼 무인이 써줘야만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오. 이 자웅의 뜨거움을 내리겠어. 자웅의 뜨거움 주고요. 자 복록을 올려. 복록을 올리시오. 복록 올려주고요. 세라지안 세라자드 이제 못 찾아요.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못 찾아내. 조조가 위쪽에서 밀고 마무크니 남쪽에서 밀면은 금방 천통할 것 같다고요? 이거 일단은 이제 쳐들어갈 수가 없구나 지금.
수련이나 한번 할게요. 수련. 무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오, 악진. 오지. 오, 무술대 이제 재밌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무술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장패랑 바보아님. 이어 제게 힘을 주소서! 하나에게 하나한 적토마 다시 넘기라고요? 바보 아님인데 바보같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바보 아님이죠. 저렇게 생겼는데 바보 아니라고. 자, 하오요, 안량과 하오요. 와, 이거 에이스들의 시합인데요? 네, 우리 진영 에이스들의 시합이에요. 안량 무력 100이야. 하오요 99. 얏! 얏! 대체 어디 보고 있어? 와우! 제대로 때렸죠? 와, 안량이 이겼네. 안량이 이겼어요. 자, 퇴사자 대 한당. 이거는 당연히 퇴사자가 이길 것 같고, 악진이랑 우선은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악진이 이겼네. 자, 바보 아닌가 안량의 시합. 무력이 7차이긴 한데 솔직히 90 넘어가면은 누가 이길지 몰라요. 90 넘어가면은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 바보 아닌가 왜 이렇게 못 때려. 7차이기 맞았네? 와, 뭐하는거야. 야 잠깐만, 야 전쟁 나가야 된다고. 야 그렇게 좁혀면 어떡해. 이제 싸워야 돼. 이각이랑 한판 붙어야 되는데. 죽일 수준으로 패버리네 그냥. 야, 이제 이번 턴에 치려고 했는데, 야, 악진까지 부상당했어. 뭐하냐? 부상이 필요 없지. 오, 잘 싸운데. 어, 하지만 죽었죠. 자, 이제 결승입니다. 결승. 안양이랑 퇴사자. 자,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고객님 커피 한 개 감사합니다. 무술 대회 아니고 누가 부상 많이 입은 이 대회입니다. 퇴사자가 이겼네? 뭐야, 퇴사자가 이겼어요? 완량이 이길 줄 알았는데 퇴사자가 이겼네? 트윅스 가져왔습니다. 트윅스.
뭐? 와! 제야장수 하우돈이 와무에 부하가 됐대요. 일단은 이제 출진합시다. 자, 초. 하우돈 어딨냐? 여기 하우돈인데, 설마. 콜세어가 여기 와 있네. 자, 빨리 이각 싹 밀어버릴게요. 이각 싹 밀고, 여기까지 먹고, 여기 먹고, 여기까지 먹고, 여기까지 먹고. 다 먹으셔야지. 일단 여기, 연암을 갔다가, 연암을 보내줍니다. 이거 아까 전에 뭐냐 완 치자고 했었지? 완 같이 쳐줘야겠다. 완 같이 쳐주면은 여기 막히는구나. 나 좋네. 이거 일단 손석지 세력이 여기 완까지 치게끔 해줘야겠네. 도와줘야겠네요. 출진해. 뭐야, 애들 왜 다 에이스가 아니야, 이거. 조조, 기마하고 마갑이 없네? 이거 다음 턴에 칩시다. 다음 턴에 치자. 다음 턴에 칠게요, 다음 턴에. 악진. 어디 갔지? 하우돈 어딨냐, 하우돈? 수춘. 하우돈 수춘. 이렇게 해주고 공로. 오, 조인 다시 들어오려고 하죠. 조인. 어머니 지금 미친 듯이 네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오케이, 이제 쳐들어갑시다. 이제 쳐들어갈게요. 이제 출진. 연암으로 쳐들어가. 연암 쳐주고. 이겨야지. 오케이, 양봉 등용 됐고요. 가명이 여기 있네. 와, 가명. 신입들 충성 관리나 하자고 여러분들이 그랬는데 충성 관리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아에 있다가 저 찾아서 들어온 애들 있잖아요. 제가 등용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아니고. 그냥 찾아가지고 온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저한테 충성을 다 바치려고 온 거기 때문에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수 잘가.
나 이제 좋은 장소 많아? 어? 죽여야 돼. 너희들 없어도 안 하시고 있는 식들아! 공승. 일단 우리 편 있고요. 자, 다음 놈들은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까? 일단 태수입니다. 합창의 태수입니다. 저장해주고, 제가 볼 때는 얘네들,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밀어붙여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인면에서 회의해가지고, 뭐냐. 일단 다 위임으로 바꿔. 위임으로 바꾸면 알아서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내가 굳이 다룰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차이면은 뭐, 이제. 햄치즈 밀프! 오호! 햄치즈도 얻었고요. 오! 조효선! 하! 조효선 등용이 안 돼! 안 돼! 조효선! 와, 조효선 등용이 안 되네. 아씨. 뾰로롱, 뾰롱뾰롱. 와, 이거 펭수 이후로, 아, 이거 두 번째 참수야?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캐릭터는 다 참수가 되는데. 야, 조효선님 계신가요, 혹시? 조효선님 계신가요? 없으면 죽이겠습니다. 없으면 죽일게요. 없죠? 죽어! 명예를 남기지 못한다니. 아, 100번 클릭해도 동료 안 돼요, 안 돼요. 야, 죽여. 죽여, 죽여. 오, 호구아. 호구아가 동료가 됐어요, 여러분들. 호구아. 코피아 알파. 코피아 알파 동료 됐고. 참수 잘 가시고. 우금, 이거 우금 다른 우금인 것 같은데. 얘는 다른 우금인 것 같죠? 그래, 밀어 밀어. 서왕 공명. 서왕이야? 소왕 우금 됐고요. 한섬 사순서. 서왕도 동료됐어요. 참수 장제. 커피아님이 손권의 부하가 됐대요. 아, 하지마 하지마. 자, 강화하고 강릉에 다 태수 등록을 해줄게요. 태수 등록해주고. 강화의 추경이, 구해라. 추경이 태수해주고. 이상의 태수.
다 위임으로 해주고요. 위임으로 해주고. 자, 복록 낮은 친구들을 갖다가 올려줍시다. 여강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강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전부 다 시상으로 올려줄게요. 오, 와무인가 앞으로 잘 부탁하냐. 오, 헌재도 얻었어. 야, 나 헌재도 얻었어요. 헌재도 얻었어. 좋아, 좋아. 군주 이각이 사망했대요. 수명이 다 됐나 보네. 와무 희아의 장제가 사망했대요.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와무와 손석희의 뭐야, 저택에서?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이벤트예요? 아뢰옵니다. 어메 백성들이 밭에서 발견한 동작을 바치겠다며 백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작? 어디 한번 보세. 예, 여기 대령의 싸웁니다. 과연 거차 희한한 일도 다 있군. 여기 가져온 자를 이쪽으로 보도록 하시오. 백성이 들어옵니다. 성황이와 불리는 순왕의 어머니는 주옥으로 봉황이 나타나는 태몽을 꾸고 수틀에 어쩌고 포상을 듬뿍 내리도록 하겠노라! 얘기를 하죠. 야, 손석희, 너 나랑 동맹 안 할 거야? 석희야. 석희야, 우리 동맹 맺자. 돈 줄게, 내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 석회하고 일단 계속 내 동맹을 맺어줄게요. 그냥 밀어버리라고요? 아, 아직은 이쪽을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마등 세력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좀 더 뻗쳐나가는 동안 마등 세력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태수 임명. 원함에 태수가 없다고? 자, 일단은 수춘에 9명 있죠? 수춘에 있는 애들은 수상으로 여강에 있는 애도 지금 이제 여기다 나눠서 넣어줘야겠죠? 강릉에 나눴죠. 강릉에다. 그래 다 죽여! 와, 진흙 못쏠. 오, 들어왔어. 보관 들어왔고, 망찬. 그래 다 무찔러 주고. 진웅님 나왔는데 등용 됐어요. 이제 좋았고, 듀스 야게 이 친구는 내 안 들어오네요. 오늘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수. 이번 내 성함이 어떻게 되죠? SKY번즈인 것 같은데 맞죠?
가시오! 샥! 메이저로 가시오! 오, 창조 형제 명박. 실세다. 젠장. 생기란 말이오? 응,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 누가 듣겠소? 이거 다 거짓말인걸? 아니, 내 놈이 어찌 나를 다룰 수가 있겠느냐?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베라! 자, 빨리 베라고 그러죠? 와, 하하, 여러분들, 네. 네이버 신이, 네이버 돌림판 신이, 참사하라고 하네요. 저기, 네, 하늘나라 가서도 행복하세요. 카! 으악! 죽어버렸죠? 자, 진행. 진행도 동료가 안 되네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각하를 살려내라고요? 어떻게 살려내요? 한번 결정되면은 바꿀 수 없습니다. 저건 마치 데스노트와도 같은 거예요. 한번 참수가 뜬다 그러면 어떻게 해도 못 바꿔요. 네. 그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 얘도 동료가 아니네. 뭐지? 양표를 붙잡았대요. 이적, 기백, 왕찬. 왕찬 아까도 동료 안 됐었죠? 왕찬 아까도 동료 안 되네요. 탁하네, 조셉. 오, 팩이 있는데? 감히? 시청자. 와, 훗방. 운 좋은 줄 알아라. 문빙. 문빙은 생각보다 능력치가 그렇게 높진 않네요. C급 장수네, C급 장수. 자, 양표도 등용 안 되죠? 언니, 오늘 기니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오, 옴남이 무슨 용건이요? 장안을 공략할 수 있다고? 아니. 결혼! 와무성에서, 뭐지? 주공, 그다음 별거 없으셨는지요? 마침 잘했어. 오늘은 무슨 날로 날 찾아왔어? 저번에 동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벌써 잊을 리가 있겠어. 근데 그게 어쨌단 말이오. 그 동작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길주입니다. 동작을 보시는 사당을 지어 천지신명께 기도를 드리는 게. 듣고 보니 그렇군. 천명이라는 그것에 답하는 게 좋겠지. 전각을 지으래요, 동작 때. 이렇게. 그래야겠어. 하늘이 내려주신 물건을 모셔 내 위협을 천하에 떨치리라! 남의 동서가 선배에게 반기를 들고 제 휘하로 들어왔대요. 야, 어떠냐? 어? 이 멍청한 놈들아. 너도 당해봐라. 어? 자식. 너도 아픔이라는 게 느껴져? 어? 혼나봐야지, 정신 차리지. 자, 여기 와는 일단은 방비만 할게요. 와는 방비만 해. 자, 회의해가지고 와는 무조건 방비만 해. 방비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단은 대신 우릉에 태수 있고 강릉도 지금 태수 임명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조조를 걸러 하자.
장수 재배치부터 해야겠다고요? 네, 그러려고요. 방장님, 네,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태수 또 호창하고 초에 이제 필요 없죠? 호창 초에 필요 없고 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강릉하고 시상 강릉 시상 무릉 쪽으로 강릉 시상 무릉 쪽으로 일단은 네 강릉 시상 무릉 양양 쪽으로 다 몰아줘야겠네요. 일단 초에 있는 애들 데려와. 초에 있는 애들 다 여기로 옮겨. 남해로 옮겨. 네, 남해는 뺏겨도 상관없어. 남해는 뺏겨도 상관없으니까 남해로 갔다가 괜히 당하지 말고 강릉으로 이동. 강릉으로 이동. 창도 지금 막을 필요 없죠. 창도 막을 필요 없기 때문에 무릉으로 이동. 무릉으로 이동. 완에 지금 누구 있냐? 아, 완에 그거네. 완에 지금 1티원들이 다 모여있네. 완에 있는 애들이랑 다른 데 있는 애들이랑 좀 교환을 해, 트레이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호창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완에다가 다 집어넣자. 호창에 있는 애들을 완에다가 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되겠네. 됐고. 일단 봉록. 봉록 올려줘. 봉지. 그래. 뭐야, 커피 알파. 왜 아까 전에 동료 안 됐었나? 동료 됐던 사람 아니에요? 언제 배신하고 도망갔대? 뭐지? 아까 동료 됐던 사람 아니었어? 석방해줬었나, 내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석방했었나? 동료 됐던 것 같은데? 죽었죠? 내 놈딸한테 지나니 푸나나! 어떻게 일개 시청자가 PD를 이기려고? 에? 자, 조범. 오, 동료 됐어. 포용. 동료 됐고. 화흥. 동료 됐고. 남해로 이동하는 거. 대포 미니언이 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하, 진예는 대수가 없사옵니다. 저희를 이끌어줄 대수를 임명해주시옵소서. 예, 대포 미니언이랑 한번 싸우겠네요. 자, 일단 완에 있는 장수들을 전부 무릉으로 옮겨. 무릉으로 전부 옮겨요. 진욱 빼고 다 무릉으로 옮겨. 무릉 옮기고 예비형이랑 같이 옮겨주고 호창에 있는 친구들을 완으로 옮겨. 오케이. 와, 주연 이 친구는 진짜 네 친구는 진짜 충직한 녀석이네. 저희 팀에 절대 안 들어오는데요. 스트레이. 와, 스트레이커님도 안 들어오네요. 아까 전부터 계속 안 들어오죠. 군사였어? 손권의 군사로 있었어? 죽을 때 되네. 이네 푸샤크! 육손! 와, 육손 등용 안 되네. 육손 등용이 안 되네.
뭐 이렇게 참사할 때 나는 소리가 왜 이렇게 차이지지? 샥 하고 패는 네, 그 소리가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걸 녹음해가지고 저런 소리만 낸 거지? 샥 하고 패는 소리 있잖아요. 되게 차이지게 잘 만든 것 같은데? 오케이, 소녀. 아, 주연 이 친구 진짜 오래 산다. 너 죽을 때 되지 않았냐? 와, 또 석방이야. 대작도 같은 거 내리칠 때 아닐까요? 진짜 안 죽는다. 뭐 다섯 방 되는데 이번에는? 여몽. 여몽도 생각보다 흉측하네. 참수. 내가고 정보. 방독을 잡았다는데? 방독. 방독 잡았대요, 방독. 여긴 또 이렇게 등용이 안 되냐? 등용이 척척척척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다 죽네. 좋다 너. 와, 방독 등용이 안 되네. 방독. 아, 맞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싫어. 어, 저번에 등용 되지 않았었나? 여기로 가 있었어? 빤스로 하더니 여기로 가 있었나 보네. 자, 신이. 좀 이름 있는 장수들은 다 등용이 잘 안 되네요. 이름 있는 장수들은 등용이 잘 안 돼요. 유표. 유표도 당연히 등용이 안 되죠. 내가 난세를 풍비한 유표는 이곳에서 그 최후를 마쳤다. 표까지 따버렸습니다. 제가 상용으로 수송하는 걸 허락해달라고. 오, 조창이 성인식을 거치고 와무 희화로 들어왔대요. 오, 태사양? 태사양이 성인식을 거치고 와무 희화로 들어왔대요. 태사자 아들인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아직도 내가 없어.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아직도 명성이 제가 없어요. 네. 명사 10선에 내가 없네. 태사자 아들인데 구려요? 왜요? 왜 제가 왜 없을까요? 사마가님이 와무의 부하가 됐대요. 근데 저 잠깐만, 네, 지금 망씨한테 전화 왔거든요. 잠깐만요. 뭐야, 왜 전화를 걸다 말아? 자, 일단 맹해. 네, 추경인 대로 다시 돌아왔죠. 추경이 설득해가지고 돌아오네. 자기 왜 죽였나 따지러 전화한 것 같다고요?
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책이 죽인 거예요, 손책이. 제가 죽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손책이 죽인 거예요, 손책이. 손책이, 네, 여기까지.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망시 목 따고 내려갔어요, 다시. 따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망시 목 따고 다시 내려갔어요.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네, 빨랑 턴 넘길게요. 잠깐만요. 일단은 태수 임명을 해줍시다. 태수 임명. 영릉에는 태수를 임명할 필요가 없고, 일단 남해 두 명 있으니까 됐고. 강릉에 지금 아무도 없네. 일단 영릉에 있는 애들 여기 남해로 이동을 해주고요. 남해로 이동을 해주고 예비병 데리고 이동을 해주고요. 자, 조조 세력인 여기 장사를 갔다가 와는 지금 방비만 열심히 하고요.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네, 혼내주도록 합시다. 밑으로 들어가고, 잠깐만, 여기 상용. 상용도 방비만 할게요, 방비. 원하고, 이쪽 밑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일단 여기 손권 끝내도록 할게요, 손권. 손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에 지금 누구누구 있냐? 신하 옆쪽으로 가야지. 장사 있는 유병 완으로 갈게요. 완으로. 오케이. 오투도 잡았대요. 와, 보름달 곰탱이. 오케이. 와, 보름달 곰탱이. 와, 이거 캐시 캐릭이었네. 잡았죠? 네. 동료 만들었어요. 한 건. 보름달 곰탱이가 제 손안에 떨어졌습니다. 빈샹크 덕후. 시청자인데 참수 나왔죠? 오, 정의형대 미양. 정의형대 미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과연 등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의형대에 계시는, 네, 미양 씨랍니다. 정의는 우리 편이지. 삶을 택하셨군요. 어! 음악인생님도 잡혔다! 여기 계시네? 음악인생님 여기 계셨네. 와, 등용 됐어! 공을 세우면 대장군으로 등용해준다는 말씀, 거짓은 아니겠죠? 이러네요. 5반. 음악인생님 이거 야망이 되게 높아요. 보니까 이거 지금 야망 수치가 매우 높은 것 같아요. 음악인생님도 약간 여폭과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한방 반거래 상이니까 죽이라고요. 5반? 아, 안돼. 오토액. 와, 어허허, 말도 안 되는 소리. 와, 우편에 듣니
차라리 죽겠어! 이러는 거죠, 지금? 자, 석방이 떴죠? 나를 도와주겠다고! 그럼 사용하지 않고 떠나겠다! 오, 하나줄 불닭! 오! 하나줄 님도 들어왔어요. 어만. 아, 어만은 안 되네. 엄씨들은 왜 이렇게 해요? 다 그거냐, 고집이 세냐? 엄준도 그렇고, 어만도 그렇고. 등용이 안 돼요, 등용이. 그죠? 자, 석방. 다음 달에 등용돼서 도망간다고요? 마등님의 말씀을 빌어 받들어 이렇게 찾아왔다고? 오, 돈독한 우호를 바라고 있대요. 오, 이런 마등님이 고맙게 받도록 하겠어. 이제 설설 기죠? 법정이 와가지고 막 기어다니네. 아니, 영안의 오건님이 송건의 부하가 됐다고? 이거 네, 나뭇가지 잘못 가려서 앉았죠? 혼내줘야겠죠, 이거? 잠깐만. 자, 이제 여기를 뚫어야 돼요, 여기를.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여기 뚫어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권고 한번 해볼까요, 권고? 권고가 항복이죠? 항복이죠, 항복. 항복을 권고한. 어이, 어이, 석희꾼? 손석희님, 오늘은 저희 주군이신 와무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군. 대체 무슨 일이요? 항복을 권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잘 생각해 보신 뒤에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길이 없다. 할 수 없지. 항복하도록 하겠어. 아하, 좋았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일단은 태수. 하나 된 중국이 되는 것도 멀지 않았죠? 자, 일단은 이 홍농에다가 병사들 뭐냐 사람들을 좀 보내줄게요. 하우연 여기 있었네. 신야에 한 명 있는 거. 강화로 강화 있는 애도. 자, 시상에 있는 친구들. 시상에 있는 친구들. 자, 회의. 일단 이번 턴은 치지 마. 이번 턴은 치지 않게 다 방비로 바꿔.